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의 테마는 메타버스 5g/6g오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핀테크 양자암호통신 스마트홈 디즈니 플러스 통신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전자결제 비아어, 가상현실, 이가 있습니다. LGU 플러스, 은는 동사는 LG그룹 계열사로 1996년 설립됐음. 동사는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CS 리더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한 매출은 LGU 플러스 통신 및 기타 매출 74.74%, LGU 플러스 단말기 판매 17%, LG 헬로비전 통신 및 기타 매출 6.62%, 단말기 판매 1.65% 등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이동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이비즈, IDC, 회선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 업체인 주 LG 헬로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 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g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 감소에도 5g, IPTV,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으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중단 영업이익 제거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유무선 통신 부문의 가입자 증가, 디즈니 플러스 사인과 IPTV 및 모바일 제휴에 따른 부가 서비스 부문의 성장, LG 헬로비전의 지역 채널 경쟁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LGU 플러스의 시가총액은 4조 8,9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U 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7위입니다. LGU 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3,661만 1,304순한 주입니다. LGU 플러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U 플러스의 퍼은 7.65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65원이고 추정 EPS는 157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18,4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8,54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862억 원, 8,862억 원, 9,79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388억 원, 4,781억 원, 7,242억 원입니다. LGU 플러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2.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2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U 플러스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LGU 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LGU 플러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LGU 플러스는 거래량 78만 300일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8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3만 9,600여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만 5,900 신도주, 키움증권에서 5만 1,0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710주, NH투자증권에서 49,2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1,995주, 이베스트에서 74,657주, NH투자증권에서 67,833주, 시티그룹에서 65,27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3,9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7,800의 순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9,900